실패를 통한 교훈. 제가 부흥회를 가면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큐티가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고 디도서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디도서를 몇 번 읽어주시고 이 큐티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큐티는 지식이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들을 수술하고 나의 구부러진 마음, 구부러진 생각들, 구부러진 삶을 펴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큐티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이 배웠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에서는 초등부에서 큐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삶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저희 삶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래전 암 수술을 했던 제 아내 오랜만에 이 종합 검사를 도와주려 하다가 오히려 제가 나의 질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급성암, 악성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손진아 선생을 통해서 병원에서 온 그 결정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만밖에 못 사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초로를 통해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이제 삶을 준비하라.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아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이 빠져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탈진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생각의 힘을, 마음의 힘을. 아 그래? 내가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나는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지? 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톡 들어오는 것이 아 그래 난 100년같이 살아야 돼. 1년 반을 나는 100년같이 살아야 돼. 그럼 100년같이 사는 방법이 뭘까? 바로 one soul to one soul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네.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간이 나에겐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영혼 사랑이죠. 예.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지금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100년처럼 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손진아 선생 우리 검안과 의사예요. 예. 그 남편 되는 우리 도로스 사카모토 지금 안과 의사인데 지금 우리 초등부 디렉터입니다. 예. 1층에서 지금 일부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예. 그 외삼촌이 닥터 카우치라고 세디오 호흡에 예. 아주 저의 질병에 그 과의 최비였습니다. 예. 미국 침례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뼈 앞에 암이 멈추어 진 것을 발견했어요. 제 암은 뼈에 전이되면 그때 제 암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의사 간호사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나중에 CT 스캔, 본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7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 나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검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수치가 올라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발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계속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한 거예요. 일찍 발견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정상 수치가 되어서 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는 핵심 요지는 계속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정상 주치로 돌아갔지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배다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을 계속 매일마다 먹어요. 예.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의 삶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인가? 무슨 그게 은혜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너무나 위험한 바로 그 순간에 수술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상상해 봅니다. 수술할 때 나의 모습, 목사니까 나는 이러니까 멋있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감추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가운 하나만 덜컹 입고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 나의 모습.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수술을 하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환자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수술이 끝나고 계속 치료를 받을 때 기도하며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겐 지금 은혜고 전 축복이에요. 예.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우리 최경주 형제 난 없는 줄 알고 얘기했어요. 수요예배 드렸으니까 난 주일예배 안 올 줄 알았죠. 일부예배 오늘 그리고 몰고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경재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하면서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술을 한 것 수술을 해서 8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돼서 점점 회복이 돼서 올해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실 거예요. 요 얘기 안 했으면 나는 큰일 나는 거야. 쓰실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올라와서 다 기도해 줬죠. 기도할 때 팔을 잡아보니까 어우 팔이 얼마나 굵고 그냥 근육이 불통하는데 난 놀랐어요. 내 최이수 병제도 우리 교회 나왔기 때문에 발 잡아봤거든요. 난 이런 팔 처음 봤어요. 막 이 근육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한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온 성도가 수요일날 기도해 주는데 막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중국 무역업소설에 뭐 먹으면 막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불끈하는데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받는 그 모습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유 식은땀이 나는데 예. 그러면서 야 종용아 너 이 목사 있든 없든 똑같아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야비하냐 예? 참 너도 아직 멀었다 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식은땀 돌면서 마무리했지.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옳은 말만 해서 정말 다행했어요. 예. 그런 아픔 때문에 8개월을 쉰 것 이것이 그분에겐 과연 불행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도 그 다니엘과 아멘다라는 또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는데 아, 나도 한번 해보자 했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게 된 거죠.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한 번도 안 했던 이 친구가.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 중 어디가 병들었는가 빨리 발견하지 하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올바른 검사를 해야 돼요.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치료받을 때 영적인 그 질병을 치료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철저한 회개와 여러분들 순종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 우리 영혼이 썩기 전에 치료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든 중세 몇 가지와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영적 생활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발견하시고 치료하고 진정 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든 증상이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신앙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내 마음에 파고듭니다. 내 생각에 파고듭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꼭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알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로 말씀을 꼭 대십니다. 말씀 아니면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참 성도라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날짜에 잠언 17장을 읽었어요. 오늘이 17일이니까. 오늘 17일이니까 곱하기 5하면 85예요. 그래서 81편부터 85편까지 시편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하는 말씀이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제 우리 박종호 형제를 만나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끙끙거리면서 씨름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때까지 또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는 기록된 바, 이제 증거를 댑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나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였느니라. 그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들은 all 다 주님을 버려도 저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세 번씩이나 그것도 오늘 밤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는 그러면 네 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힘을 주어 장담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여기다 한 자를 더 붙어야 돼. 원래 더 힘있게 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교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우리 최경정인제를 위해서 여기에 다 올라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어른들만 기도해 줘요?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경모의 아들 또 송모의 아들 이런 아들들이 난 몰랐죠. 나중에 제 아내가 유튜브를 틀어주면서 봐 하는데 그 시모라는 아이가 여기서 막 카메라 앞에서 이러는 거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돼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다닌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아이가 하니까 막 쫓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전염이 돼서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을 교만스럽게 고집함으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굴한 자로 베드로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교만의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요. 틈만 나면 자랑을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참 재미있죠? 교만하면 낮아진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들은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만일 정말 저 예수의 제자라면 난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겁니다. 말씀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 말씀을 보니까 닭이 두 번 꼭지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베드로의 실수는 다행히 치명적이 아니었습니다. 늦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깨닫고 뉘우치고 진실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모든 병증상이 다 취함을 받고 새로운 영적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베드로는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니 유대인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철의 찬스, 술에 취했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죠. 저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놓으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게 하면 어떠하면 어쩌하면 제 형상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되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말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로 높아야 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거짓 반대는 정직입니다. 겸손한 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진실된 회개는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하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아침 비웃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3,000명이 되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들도 가능해요. 철저히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신다면 분명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실패의 장소를 기억해야 돼요. 뒤는 돌아봐야 돈은 안 됐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는 이 실패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실패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기억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통곡했던 그 장소 가야바 집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나와서 통곡합니다. 거기서 아니라 나와서. 세 번째,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가셔서 갈릴리 호수에 우리를 사명자를 부르세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care.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아파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양을 치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작 끝없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부식한 어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 양을 치래요. 내 양을 먹이래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받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이다락방 성령의 풀을 받았던 그 장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사역이 그때부터 열려요. 눈에 보여요. 유대인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이 사역의 기여였어요. 눈이 떠 있지 않으면 그 피웃음을 보고 같이 비웃고 가죠.
떠 있을 때 그 비웃음을 통해서 막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두려워 떨어요. 어찌할 거라고 물어봐요.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고 죄 용서을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후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진실된 회개를 하여 완전히 나의 삶을 바꾸어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게 하세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We can. I can. In Christ. One soul to one soul. 이것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